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잠언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바른 길과 굽은 길, 공의와 불의, 의인과 악인, 사랑과 미움, 겸손과 교만 등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두 가치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 나태, 사악, 잔인, 미움, 교만한 자들이 그런 길을 갈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잘못되지, 아무래도 망하고 말지, 그렇게 자기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잘 되는 길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태풍을 불러들여 자기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악인 필패, 악은 반드시 패하고 망하고 맙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는 언제나 지혜롭고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